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자,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업에서 뭐 그냥 확인 문제 이런 거 매시간 나가는 작은 문제도 있고 막 실전 형식의 진짜 이제 거창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매 수업에서 실전 형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들은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대학교 수준이라 함은 출제 위원급을 의미해요.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진입니다. 겸임 절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임 선생님들, 겸임이나 외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비전임 강사급이에요. 대학 내부 구성원들은 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임이나 외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강사라고 하지 교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를 다 알기 때문에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겸임들 위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임들 부교수급 이상도 위촉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출제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결코 겸임 교수, 외래 교수는 위촉하는 그런 문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는 출제위원급 문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5년 이상의 경력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 일하는 분들은 겸임이나 이런 외래 교수분들은 저랑 일을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용된 지 3년 이내에 초임 교수들, 조교수들, 조교수급들도 저랑 일을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조교수급도 위촉을 잘안 해요. 부교수 이상이 되어야 출제위원으로 위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공급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진들이 출제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위원급의 문제를 수업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